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가 4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개화해버린 탓에 축제 시기가 비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가 무색하게 많은 시민들은 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이곳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나온 시민들의 얼굴은 웃음꽃으로 가득합니다. 여자친구를 안 오시고 왜 자전거 타러 오셨어요? 지금 여자친구 거리에 생각보다 꽃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 꽃이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 만개한 벚꽃들 사이에서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지친 일상을 달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저 역시도 벚꽃길 가운데 있는 것만으로도 화사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윤중로 벚꽃길을 비롯해 서울 시내 벚꽃 명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시내 곳곳에 교통 혼잡을 야기했습니다. 저도 연인과 함께 벚꽃길을 가고 싶은데요. 벚꽃 명소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벚꽃 명소 옆에 있는 카페, 식당, 포토스팟 모르는 게 없는데요. 저도 연인과 함께 벚꽃을 좀 즐기고 싶은데요. 네, 지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연락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봄꽃 구경은 내년으로 미뤄두고 올 봄은